운동장 환경이 HG를 사용하기 적합치 않은 구장에서 사용을 하고 미끄럽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아침 운동을 하는데 살얼음이 얼어 있어요. 살얼음이 얼어 있으면 터프 구장이든 아니면 일반 인조 잔디가 있든 이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자체가 마찰력이 충분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신으면 미끄러져요. 대신에 어느 정도 눈이 있고 얼어 있지만 그 아래쪽에 자체가 깊이가 있다 그러면 마찰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이 자체가 박히면서 얻을 수 있는 그립성의 일정한 정도는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같은 경우도 아침에 살얼음이 얼어 있으면 이 TFR을 못 신어요. 그냥 쭉 미끄러져 가기 때문에. 왜냐? 그립성을 발생 못 시키거든요. 그 표면에 있는 얼음 그것 때문에, 수막 때문에. 대신에 이런 제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신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스터드라는 거는 이렇게 스터드가 이렇게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보듯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접지 대상이 아니에요. 리뷰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접지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잔디가 축구화가 잔디 이 스터드가 잔디에 들어간 이후에 미끄러지지가 않도록 그립 잔디를 얼마나 움켜쥐거나 잔디가 박혀있는 땅에 얼마나 이게 박혀 들어가서 움켜쥐느냐 하는 능력 차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접지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이 축구화 리뷰할 때 접지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지라고 하면 접지의 면적이 이 FG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짧아지잖아요. 요 표면 닿는 면적이 극히 적으니까. 그럼 요것만 있으면 이제 깊이를 왜 이렇게 길게 만드냐 하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접지가 필요 없다 그러면. 용도는 잔디에 잘 박히도록. 그리고 박힌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거고 둥근 형태로 만드는 거는 잔디에 박히되 움직임에 있어서 잔디를 뽑아내거나 스터드를 아니면 방향을 틀 때 유리하도록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기본적으로 그라운드 환경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최초에 만들었던 이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발틱 오피스가 만들었던 창안을 했던 그 아이디어 모든 폼은 팔로우 펑션 기능을 찾아서 그 기능성에 맞게 형태를 만든다. 그거라는 거예요. 물론 HG와 그 다음에 AG 일반적인 나이키 AG의 이 두 가지 제품의 그립성이 어떤 게 뛰어나느냐 그거는 별도로 따로 같은 환경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어느 차이가 있고 어떤 차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 HG 축구화인 경우는 지금 FG와는 다르게 라스트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 상에 올려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영상상으로 보시면 차이가 안 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면 상당한 라스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라스트 차이라고 하면 이 라스트 차이가 주는 실제적인 핏감의 차이는 상당히 커집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발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같은 모델이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신발의 라스트가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이 돼버려요. 착화감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형태, FG 형태의 라스트가 잘 맞으신 분이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HG가 잘 맞을 수 있죠. 다만 그렇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 이 HG를, FG 스터드를 내가 그냥 좋아해서 신는다. 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가 주는 무리가 그러니까 인조구장에서 주는 뭐 그러니까 그 지나친 발목에 그러니까 뭐 관성에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급정기어 이런 상태에서의 관성이 부과되는 거 무릎에 지나치게 부과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스터드가 훨씬 더 무리가 적게 가죠. 그러나 라스트가 이게 잘 맞는데 이 스터드는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이 라스트로 되어 있는 AG를 구입하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라스트가 이게 잘 맞다. 그러면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데 이 HG 스터드가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데 부적합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이든 어쨌든 두 경우 다 카펫형에서는 어차피 못 써요. 이것도 미끄러지고 이것도 미끄러져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부러지기까지 하죠. 딱딱한 카펫형에서는. 왜냐하면 스터드의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스터드의 힘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지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잔디에 들어가게 되면 요 스터드가 박혀있는 땅에
땅의 움직임이 이 스터디의 힘을 그 초 충격을 완화시켜 주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뭐죠? 인조잔디에서는 이게 올라가 들어가서 그 지지해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여유가 관성을 받쳐 줄 수 있는 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인조 구장 자체는 그냥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특정 방향에서. 그러니까 라스트를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신고 싶다. 이 머큐리얼 제품 새 제품을 신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AG를 구할 수 있으니까 AG가 나왔으니까 30만 원 이상 해외에서 수입 우리나라에 안 왔기 때문에 아마 비용이 한 30만 원 이상 들을 텐데 그 돈을 주고 내가 AG를 살 것이냐 완벽하게 아니면 그 제품을 사고 싶은데 AG 제품은 내가 라스트가 안 맞아서 그거는 HG랑 비교하면 내 발에 HG가 닮았다 그러면 그냥 HG를 구입하시라는 거예요. HG를 구입하셔서 편하게 신으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왜냐? 발볼도 굉장히 편해졌고 머큐리얼 14에 와서 그 다음에 이 HG 스터드가 주는 기본적인 안정성들이 이 일본식 축구화들은 사실 나이키에서 일본 사이트로 들어가면 모래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모래형은 대부분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도 마찬가지 네오3도 마찬가지고 아식스 엑스플라이더 전부 다 맨땅 인조 천연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 소재 자체가 특별히 인조 잔디와의 반응에서 미끄러운 소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저희가 사실 다른 리뷰어를 비판을 뭐 그런 리뷰를 한 리뷰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리뷰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사실들 접지가 뭔지 그립이 뭔지 외국 그 영국이나 이런 그 축구화를 하는 곳에서는 이걸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스터드가 있으면 스터드의 기본적인 기능 그 다음에 길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고 제작을 하는지 그걸 제작하고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 정도는 리뷰어들이 좀 생각을 하고 리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HG 스터드는 미끄럽다. 미끄러운데 자기가 테스트한 구장이 미끄러운 구장에서 미끄러운 테스트를 해놓고 미끄럽다 그러면 잘못된 리뷰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경험, 극히 제한적 경험을 가지고 일반화시켰기 때문에 천연잔디에 갖고 온 잔디에 들어가서 그 인조구장에 들어가면 이게 미끄러울까요? 아니면 천연잔디에 들어가면 이게 미끄러울까요? 과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스터드가 있는 이유 이거는 소재가 어떤 거든지 요런 길이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스터드의 존재 목적 즉 그립을 발생시키는 거 미끄러지지 않도록 거기에 인조구장의 길이가 약간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터드는 출륭히 그립성을 발휘하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어저께 저희가 라이드 리뷰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가 하는 데서는 아무리 써도 안 미끄러진다 그런 리뷰 실제 증언들이 많아요. 물론 이걸 신고 미끄러진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 자기가 운동하는 그라운드가 카펫 형태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 그거는 이것밖에 대안이 없는 거고 그런 구장도 예를 들어서 얼어버리면 이것도 대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립이 발생 안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그립성을 발생시켜야 하는 신발, 그 다음에 접지력을 확보해야 되는 신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어느 정도 인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리뷰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이 애시스터가 과연 미끄러운 소재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 영상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요 영상은 뭐 그분의 댓글 아니면 어떤 리뷰어가 이게 미끄러운다 아닌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스터드를 구성하는 요소, 스터드가 왜 존재하고 스터드의 길이차가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냐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과거에 뭐 저희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알려줬던 영상 중에 하나가 FG 그라운드를 가지고 FG 스터드를 가지고 왜 인조구장에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리뷰를 하냐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기본적으로 천연잔디 브랜드에서 이거는 천연잔디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인조구장에 사용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면 정확한 테스트가 나오냐 이거죠.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가 이거는 물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런데 물에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물에서 사용하지 말란 제품을 물에서 사용한 다음에 그 제품에 올바른 평가가 나오냐. 이 제품은 예를 들어 사막에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알래스카 북극에서 아니요 사용을 했다 남극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거는 AG다 그러면 AG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HG다 그러면 HG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로 그러한 비유사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비교를 해본 다음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리뷰를 하고 구입하시는 분은 그러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구입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또 한 가지는 축구화 선택을 추천을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런 것 중에서 당신은 뭘 선택하느냐. 근데 대부분 물어보시는 것들 중 대부분 제품들이 뭐냐면 최신 제품들이에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를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는. 본인한테도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어떤 제품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제가 신고 있지 않고 실사용을 하지 않은 제품들은 저한테 안 맞는 제품이에요. 저한테 안 맞는 제품을 물어보고 그거를 좋냐 안 좋냐를 물어보고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하겠어요? 추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 같은 리뷰어들이 하는 거는 이런 제품이 있고 저런 제품이 있고 저런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고 오퍼의 특성이 있고 핏감은 어떻고 이런 데 정보를 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리뷰어 그러니까 여러 리뷰어들이 존재하고 여러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리뷰어들을 비교를 한 다음에 아 나에게 맞는 형태 나에게 맞는 그라운드 환경과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운동을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빈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 내가 선호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핏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매장을 찾아가서 내가 궁금한 제품을 신어보셔야 돼요. 신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어느 제품 중에서 뭐가 더 나을 것 같냐 제가 알 수 없죠. 왜냐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그 저한테 물어보신 분의 족형과 기본적인 라스트 그 다음에 성향 예, 그런 것들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운동하는 그라운드 환경이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FG 예를 들면 푸마 같은 경우는 AG가 없으니까 그거를 임의로 마음대로 추천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축구화 리뷰를 뭐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저런 리뷰를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사실은 저희 같은 리뷰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보실 필요도 그냥 자기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싶으면 가서 신어보시면 돼요. 물론 근데 신어보는 걸로도 사실 현재 축구화 대부분은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실착과는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형태든 리뷰어의 리뷰어를 듣고 판단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실착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제품을 찾아라. 그 얘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이 축구화는. 대신에 축구화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기능성 갖추어야 될 기능성이 최소한 어떤 거냐 그거에다가 그러한 각각의 요소들 소재들이 개인의 발에 어떻게 어떤 핏감을 전달해 주느냐 그걸로 끝이지 여기에 무슨 뭐가 들어가 돌기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서 엄청난 뭔가를 발휘한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추천을 사실 부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모델들은 또 되게 잘 안 사세요. 왜냐하면 제가 선호하는 모델들은 뭐 신고 있거나 이런 모델들은 엑스플라이, 네오2, 뭐 아틀레타 TF, 뭐 뉴발란스 44 이런 거는 사실은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도 아니고 많이 신는 제품도 아니죠. 그런 제품을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사겠냐고요. 그 다음에 성격이 비슷한 제품 중에서 골라라. 그런 것도 뭐 오히려 나은 수도 있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왜 어리석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많이 신어봤기 때문에 이 제품의 특성 이 제품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 제품은 성격이 정반대다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면 저희같이 리뷰를 30분 40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희 리뷰를 다 본다 그러면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을 마련할 수 있지만 되게 일반적인 리뷰 5분에서 10분에 끝나는 리뷰들은 그런 내용들이 없죠. 그러면 그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리뷰를 아무리 봐도 그냥 사이즈가 뭐 반 사이즈도 다운이니 뭐 착화감이 편하니 뭐 발에 잘 밀착이 되니 뭐 감싸주니 무슨 기능이 있다고 하니 그 뭐 그래서 내가 신었을 때 어떤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디자인을 좋겠다 브랜드를 좋겠다 다 좋은데 선택을 하실 때는 본인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모아놓고 파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장에 가서 종업원들을 좀 귀찮게 구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다 신어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하는 수밖에. 그거를 안 하면 결국에는 본인들이 매번 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축구화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지금까지 그 뭐 HG 스터드에 대한 기본 형태, 그 다음에 그 HG 스터드가 과연 인조구장에서 미끄러우냐 안 미끄러우냐 하는 거를 저희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HG가 미끄럽다 안 미끄럽다 떠나서 본인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그라운드 환경이 과연 이런 스터드가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구장인지 아니면 이런 터프화를 신는 게 유리한 구장인지부터 잘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어떤 형태의 조건에 맞는, 내가 이 천연단지에서 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런 제품을 신으셔도 되는 거니까 우선은 본인의 그라운드 환경에 잘 맞는 스터드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스터드나 이런 것들이 그라운드와 일단 뭐 이번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이, 축구화 사용 경험이 아예 처음 사시는 분들 안 계실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각 스터드가 갖고 있는 기능적 특징, 성격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축구화의 사실은 전체적인 핏감이나 이런 그것들을 좌지하고 우지하는 거는 사실 어퍼가 가장 큰 부분이 있지만, 어퍼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그라운드 환경인, 직접적으로 그라운드가 맞닿는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는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그라운드에 닿으면서 모든 체중을 다 실어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어퍼의 특징을 잘 아는 것만큼 스터드의 특징, 스터드의 구성 형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HG 스터드가 미끄럽냐 안 미끄럽냐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보신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 이제 리뷰가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구정 연휴를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